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정순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우리 반 학생들이 밤낮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기운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요. 특히 지각, 결석, 조퇴 한 번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자 학생을 위해서 사연을 신청했고요. 요리사님, 저희 학교로 꼭 출장 오세요. 그럼 저와 함께 고3 수험생을 응원하러 가보시죠. 전 학교 다닐 때도 책가방 잘 안 메고 다녔는데 가방 메고 학교를 다 찾아왔네요. 오늘의 주인공이 다닌다는 서울 일성여자고등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이라고 했는데 고3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오늘 모임인가요? 어떤? 아니에요. 저희가 고3이에요. 아, 부모님들이 고3이세요? 네. 나이 드시고 네. 배우지 못해서 늦게 공부해서 가는 학교에 저희 말하는 학교예요. 올해 수험생들이시군요. 고3학생입니다. 5,000년생이에요. 이제 70들. 네. 한창 공부할 때예요. 63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아, 이 반에서도요? 하지만 예, 예. 왜 지금 고등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네.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예. 또 여자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내주셨잖아요. 못 배운 거야. 그게 한이 돼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저를 찾았어서 지금 제일 행복해요. 공부같이 재밌는 게 없네요. 내 생애 제일 행복이 공부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친구들과 수다 떠는 모습은 영락없는 여고생들이에요. 그러네요. 이곳에서 못다 이룬 꿈을 다시 꾸고 있다고 해요. 근데 김정자 학생은 어디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똑똑이. 어? 똑똑이 학생이. 똑똑이 학생분. 어머님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고정에는 43년이고요. 본 나이는 84살입니다. 나가 많이. 영어 단어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이제 뭐 한두 개서 알고 하니까 그 재미로 뭐 열심히 다닙니다. 아침에서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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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인사는? Have a nice day. 아인데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아이 창피해.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 네. 공부를 못하셨어요? 왜 못했냐면은 네.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일본에서? 네, 해방이 돼갖고 이제 한국을 나왔는데 한국 전쟁이 나는 바람에 피난살이 여기저기 댕기다 보니 나이도 많고 집도 가난하고 너는 여자니까 살림만 잘 배워가지고 시집만 좋은 데 가면 된다 그랬어요. 나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한번 놓쳤던 배움의 기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김정자 학생. 그래서 그런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은 학생 못지 않습니다. 모닝, 굿모닝, 굿모닝. 이단인 선생님, 이정순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 여기 담임 선생님이세요? 네, 네. 힘든 거 없으세요? 제일 어려운 건 건강. 어르신들이라. 네, 매일매일 건강을 염려해드리고 걱정해드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I plan to... 성인들이 다니는 학교지만 okay. 교과서부터 okay. 교과 과정까지 보통의 고등학교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Experience. Good job. 박수 좀 줘봐. 수업이 끝난 후 수험생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수시원서 때문인데요. 됐어요. 합격할 수 있는 대로 하나 쓸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지 영문과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손자, 손녀딸한테 전화를 영어로 하고 싶었어요. 전화 통화를.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요. 허리가 불편하신 어머님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일 붕붕이가 되어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원이랑 두 분이 지내시는 거예요? 네. 학교 잘 갔다 왔어? 예, 네,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어머니, 그럼 책상은 어디 있어요? 책상은 많지요. 여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안방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맨 책상이지요. 지금 책상만 세 개예요? 어디서든 공부하실 수 있게. 와, 여긴 책강이 좋아서 이 책상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아, 어머니, 네. 이 연습장은 뭘로 만든 거예요? 달력으로 만들었어요. 달력. 달력? 네. 이게 진짜 달력이야? 와, 진짜 달력. 이 뒷면 진짜 달력이에요. 진짜 옛날에 저렇게 아껴 쓰느라고. 뒷면에도 저 전체 저렇게. 와, 오. 앞면에는 영어. 대단하시네요. 집에 온 어머님은 이렇게 늘 공부 삼매경인데요. 그런 아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솜씨발이를 해봤습니다.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네. 아이고, 잘했네. 예쁘네. 너무 맛있어. 언니, 예. 저도 기운내시라고 예. 도시락 맛있게 해서 예. 내일 갖다 드릴게요. 우리 연금 모가지는 없나요? 아, 드려야지. 네, 감사합니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경비로 양평으로 향했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특산물이 있나요? 여기요? 네. 아주 귀한 거 토종 미꾸리 있습니다. 아니, 뭐야 뭐야? 애기입니다. 애기. 성어가 되려면 얼마나? 돼요? 2년 정도 있어야겠죠? 2년? 여기 보면은 아 이렇게 작은 게 2년이면 이만큼 큰다고요? 그럼요. 그냥 봤을 때는 예. 미꾸라지랑 미꾸리랑. 큰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미꾸리는 아, 예.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동그스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특히 이 토종 미꾸리는 꼬리에 검은 점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양평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6년째인 사장님은요. 몇 년 전 미꾸리 양식에 성공해 자칭 타칭 미꾸리 박사로 통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잡죠 미꾸라지는?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뭐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주저앉아요. 그렇게 하고 자 앞으로 전진. 오, 아이고. 벌써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 거기서부터 발을 네.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오,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래요? 우와, 혹시 뭐? 야, 많이 들었네요. 가득 들었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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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토종 미꾸리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시해갖고. 아니, 너무 많이 잡혔어. 자, 통발을 하나 더 얹어주세요. 미꾸리는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무조건 통발로 잡아야 한대요. 우와. 많이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슈퍼급. 어, 이렇게 커요? 장어, 장어. 아, 이 정도 크기가 돼도 네. 뼈가 연하고 몸에서 단맛이 나요. 네. 친환경으로 키워갖고 네. 햇섬 인증도 받았습니다. 햇섬까지? 예. 아버님 다 하셨구나. 네. 특별한 수험생들을 위해 싱싱한 토종 미꾸리를 엄청 많이 자, 주셨어요. 가져가셔서 네. 그 할머님들 힘내시라고 맛있는 요리 해주세요. 오, 오,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게 요리해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와. 양손 가득 재료도 얻었겠다. 이제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해감한 미꾸라지를 끓는 물에 푹 삶아주면요. 도시락 음식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이 토종 미꾸리로 두부튀김하고 크로켓을 만들 거예요. 와, 그런 것도 할 수 있군요. 그럼요. 해감물하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된 걸 곱게 갈아줄 거예요. 아. 이 상태로 추어탕에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 네. 펼쳐가지고 얘 수분을 최대한 날려줄 거예요. 곱게 간 미꾸리는요. 실온에서 수분을 없앤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칼집을 낸 두부 속을 곱게 간 미꾸리로 채운 다음에 기름에 튀겨주면요. 가을 보양식으로 뜸인 미꾸리 두부 샌드가 됩니다. 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곱게 간 미꾸리에 으깬 감자를 섞어 튀겨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크로켓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수능 날 도시락에 들어가기 좋은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이 바나나로 요리하면은 두뇌 회전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있고 거기에 두뇌 좋은 견과류를 같이 붙여서 만들 거니까 수험생들에게 아주 좋죠.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메뉴 진짜 고민되잖아요. 좀 단단하고 드리겄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탄닌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더 강한데 네. 이건 열에 익혀 먹으면은 그 탄닌도 날아가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구운 바나나에 레드와인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구워주세요. 여기에 아몬드를 넣고 아주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뿌려서 이렇게 버무려주면 돼요.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네. 바나나 요리. 먹어볼게요. 네. 아이고. 이 맛을 영어로 표현하면? Fantastic. Fantastic. Oh, mamma mia. 수험생의 간식으로 좋은 바나나 플랑베가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참송이 버섯과 밥과 반찬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오, 일성여고 3학년 일반 수험생들을 위한 기운 불끈 수능응원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40인분이요? 애쓰셨네. 따뜻할 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에 나섰는데요. 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어, 여러분 오늘 목소리가 더 우렁찬데요? 예쁜님이 해주는 요리를 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들떠있어요. 아, 네, 수능 힘내시라고 제가 토종 밑구리로 두부 속에도 밑구리를 채워넣고 네, 연어도 오메가3에 두뇌에 좋고 두부도 그렇고 튀김만 해도 밑구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 연어 샐러드까지. 너무 멋지고 이거 아우 감격해서 어떡해요 이거. 아우 너무 예뻐요. 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과연 어머님의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잘 드시네. 맛 어떠세요? 맛이 너무 좋아요. 맛이?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밑구리 이건 내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는데. 다행히 다른 수험생들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죠? 아주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생애 이런 것도 더 겪어보네 이렇게 학교를 다니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 어디서 해보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잘 이렇게 호응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이 이 정성 어린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을 먹고 네. 다들 힘을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좋네요 감사해요 시험 잘 봐서 감사하겠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